수고하셨어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벨트맨 씨고요. 강원도가 춥네. 어, 춥다. 낮에는 그렇게 햇빛 찡찡이더니만. 기사님. 예? 네? 갑시다. Let's go. 아, 더.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? 배고파요. 좀 우리 생각해봐. 가서 숙소 가서 가볍게 밥 좀만 먹을까요? 좋아요. 가볍게? 제가 군밥 좀만 빨리 할게요. 군밥. 아, 진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. 맞아. 아, 근데 진짜 세호 형 고맙네요. 진짜 오늘 힘들었을 텐데 또 요리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고. 아니야. 밥은 먹고 자야지 우리가. 오늘 보니까 숙소가 또 2인 1실이 하나가 있대요. 뭐 가위바위보 가나요? 다 개인 그거고. 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종종. 오징어 게임 한번 하든가. 오징어 게임. 오징어 하나 그려요? 아, 뭐 가볍으로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누구랑 같이 쓰고 싶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편하게.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시골 경양식에서 유일하게 계속 누군가랑 같이 썼어요. 첫날 처음에는 창민이랑 같이 쓰고 두 번째는 수혁이랑 같이 쓰고 했으니까 뭐 저는 뭐 사실 뭐 누구랑 같이 써도 되는데 저랑 같이 써도 불편하지 않고 괜찮을 뿐이면 뭐 저는 대환영이죠. 아니면 저는 오히려 저한테 저는 좀 그거를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. 혹시나 저랑 같이 좀 방을 써보고 싶다. 지원자. 지원자. 이왕이면 그게 낫지. 그래. 그러면 세호 눈 감고 자 손 들을게요. 세호 눈 감았어? 감았습니다. 세호랑 같이 방 쓰고 싶어요. 근데 저 죄송한데 저는 혼자 쓰면 안 돼요. 손 들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셋. 없나? 셋 했다고. 없다. 셋 했는데 얘들아. 누가 들었어요? 장우 형이 핸들을 갑자기 두 손으로 꽉 잡으시고. 아, 운전 때문에 그렇다 지금. 아, 운전이. 그럼 범이하고. 기리하면서. 임피 오빠가 있는데. 네? 임피 오빠 손 들었어요. 어, 진짜요? 아니, 난 진짜 아무도 안 될까 봐 내가 들은 거야. 아, 진짜요? 근데 얘가 들었어. 범규? 범규가. 진짜? 네. 그러면 이번에 제가 범규랑 같이 방을. 네. 좋습니다. 어, 한번 쓰자, 우리. 네. 룸메이트가 되어보자, 범규야. 혼자 있어도 어, 진짜 피곤하다.